뭐 지금 이거 빈총입니다. 빈총. 빈총이 빈총 확인하시고요. 빈총 확인. 가치도 없어요. 빈총. 우리가 요즘 막 택티컬 뭐 아니면 특수부대 막 유행하니까 CQB 그러면서 대부분 서서 이렇게 사격하는 게 어떤 표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사라든가 일반 그 주무기가 소총 라이플이 아니고 그런 어떤 대테러 아니면 CQB 업무가 주가 아닌 그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겟을 작게 만들어서 안정을 가진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서 쏘는 것들. 저 같은 경우 쏘더라도 가격 좀더 자세를 더 낮춰서 좀 타이트하면서 낮게 표적을 작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근데 실제 제가 만약에 전투에 임한다 그러면 더 낮게 쏠 겁니다. 아까처럼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더 낮춰야 된다 그러면 좀더 상공을 붙여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쏠 수도 있겠죠. 자세를 쓰고. 그다음 제 개인적으로는 앉아서 자세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우리가 양반다리 앉은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자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세에서 앞으로 싹 쭉쭉 숙이면서 자세 당기는 방법. 그다음 이 상태 무릎만 들어오더라도 상방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또 좋은 사격 자세 나오고. 이 상태에서 양반들 다른 자세도 저랑 트랜지션이 됩니다. 보시면 자세 되게 안정감 있습니다. 다양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게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양반자인 자세. 이런 자세들이 상당히 그 지형에 따라서 표적을 레스로 작게 만들면서 안정감 있게 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세 생각해요. 물론 뭐 개인 자세에 어떤 훈련된 습관된 방식에 따라서 어느 게더 낫다 개인마다 차이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릎 싸 자세는 사실 많이 떠 타켓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또 은폐하기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정도 무릎 싸 자세 나쁘지 않지만 여기 좀더 낮추면요 훈련 낮게 보이죠. 숙이면서 더 안정하게. 이 상태 또 엄폐한다 그러면 누워서 다시 되돌아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양반다리 자세에서 사격 자세를 빨리 스위칭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훈련한 다음에 충분히 실전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멋있기는 사실 무릎 싸는 게 멋있어 보이죠? 이게 생각보다 그 자세의 안정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불안한 자세 느낌이에요. 떠 있고 밑에 받치고 엉덩이로 받친 자세가 또 상방이 떠 있는 상태고 한쪽 펴지고 한쪽 쭉 밀어야 되고 기울듯이 이렇게 서기 때문에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안정감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영화상으로 멋있게 보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에요. 균형이 딱 맞게 바닥에 붙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격 트랜지션이 아주 쉽게 되죠. 이런 식의 트랜지션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세를 낮춰 쓴다 그러면 무릎싸 형태 자세보다는 양반다리 자세가 좀더 적합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종사들은 서서 쏘는 연습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특히 양반다리 자세 안정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형에 따라서 트랜지션 해가면서 사격하는 방법을 훈련한다는 분명히 실전성이 있습니다. 일단 타켓이 작아야지 맞추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큰 거리에 큰 타켓은 굉장히 쉽게 넓고 길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그다음 낮으면 낮을수록 정말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 내가 타켓이기 때문에 내가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의 크기를 최대한 낮고 작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성 향상에 적합한 또 사격술 대응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낮게 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매뉴얼 할때 분명히 우리 조종사들은 사격술에 대한 부분을 좀 실전성 있게 좀 바꿔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격 자세, 그리 모두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서서 한발한 발이 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실제 적과 대응하고 교전할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작고 표적은 작게 그다음 갑자기면 속사 여러 발 쏴서 제압하는 그런 그다음 근거리까지 유도시켜서 최대한 10m 범위, 교전 범위를 최대한 짧게 만들고 그때까지 은폐한 상태에서 기습하는 어떤 전략을 쓰지 않으면 라이프 쪽 쪽으로 조종사들 대응하기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어떤
파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실전에 염두에 두고 연습한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